안녕하십니까. 반대맨 김경덕입니다. 이 시간은 제 신형 브라켓을 걸때 TV 이제 블록 브라켓을 이제 어디에다 이제 세팅을 하느냐 그걸 좀 알아보려고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. 준비물은 줄자 하나하고 볼펜이나 연필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85인치 같은 경우는 85인치가 이렇게 테레비 있단 말입니다. 달았을 때 테레비 이 밑단이 있어요. 밑단부터 방바닥까지의 높이 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, 설치를 할때 보면 또 브라켓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. 일반적으로 보면 85인치 같은 경우는 60cm, 그 다음에 75인치는 65cm, 그 다음 65인치는 70cm, 보통 이 정도 높이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, 또 참고로 저희 사무실은 좀 높은 데 달아가지고 1m 20으로 해볼게요. 일단 줄자를 방바닥에다 대야 딱 대고, 저희 같은 경우는 1m 20이거든요. 방바닥에 대고 1m 20 되는 부분에 대충 체크를 합니다. 여기 체크를 해놨습니다.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. 그 다음부터, 여기서부터, TV 여기 보면 물결문이 막 있다 아닙니까? 여기에 TV를 달아야, 여기에는, 여기 물결문 중앙 부분까지의 치수를 잽니다.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, 제일 상점에 대충 한 38이 나와야. 그러면 여기서 위치가 결정이 난 겁니다. 일단은 이제 38만 왔는데, 제일 상점 같은데. 그래서 어떤 집, 이제 그 집집마다 틀린데, 어떤 집은 50cm가 나올 수도 있고, 어떤 집은 30cm가 나올 수도 있고, 그건 이제 환경에 따라가지고 틀리니까, 항상 올리고 싶은 높이만큼 표시를 하고, 거기서부터 이 친구, 여기 물결 중앙까지 높이만 재면 됩니다. 일단 오늘은 지금은 이 센치를 구하는데 이게 다 된 거예요. 그리고 참고로 보면은 저희 보면은 여기는 모델 브라켓도 다 넣고, 여기서 TV 걸고,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막 여러 개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진이가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다 끼우면 돼요. 끼워가지고 길이 조절을 하면 돼요. 길이 조절을 돼요. 원하는 길이만 빼면 돼요. 그 진이 올려놓고, 그 다음에 워커넥터라는 게 있단 말이야. 이도 보면은 우리가 선반만 제공해주면 되거든요. 다 올리시면 돼요. 다 길이 조절되거든요. 전부 다. 길이 조절 다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면 돼요. 이제 다음은 이제 TV 쪽에, 우리가 아까 38을 이제 TV 쪽에다가 맞춰야 되거든요. 그거 한번 찍어 볼게요. 아까 좀 전에 이제 TV 우리 이제 브라켓에서 값을 구했는 게 이제 38이었거든요. 그 38이 뭔 소리냐면은, 뭔 소리냐면, 처음에 우리 배송을 보낼 때, 물건을 받으시면, 요래 아마 물건이 도착되어 있을 겁니다.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요렇게 조립이 된다라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, 이걸 일단 푸셔야 돼요. 푸시고, 풀기 전에, 뭔 소리냐면, 이 친구를 여기다 조립을 하거든요. 조립을 하고 이 친구가 테레비 밑에 끝단부터 38cm에 얘가 있어야 된다. 이 친구가. 뭡니까? 이 친구가 38cm가 이제 테레비 어느 쪽인지 이제 한번 맞춰볼게요. 그 저희가 배송하면은 이제 요 6mm 하고 8mm 두 가지를 보내주는 게,
이제 TV가 우리가 뭐 6mm가 될지 8mm가 될지 몰라가지고 다 보내드리니까 그 맞는 거 골라 쓰면 돼요. 그러니까 이제 38을 세팅할 때 이제 일단은 이 브라켓을 테레비 이제 요 회사가 요렇게 오른쪽에 두 개, 왼쪽에 두 개, 네 개가 있어요. 네 개가. 이 배사에 이걸 먼저 고정을 해야 되는데, 먼저 고정을 다 해보면은 이게 블록을 못 달거든요. 일단 임시로 자리만 잡아요. 대충은 센터에 만지면 되겠네요. 요렇게 이제 임시로 막 자리만 잡아내요. 그 다음에 이제 줄자를 대고, 이제 38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재봅니다. 그러면 우리가, 구멍주수로 봤을 때 한 요 구멍인데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다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아홉 번째. 아홉 번째 요 구멍 파진 데가 한 38이 나와요. 일단 풉니다. 그러면 제가 고정할 때는 세 번째 구멍이고, 블록은 요 아홉 번째 요 블록이 꼽힙니다. 블록을 이제 이거를 이제 잡고, 아까 봤듯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 번째. 여기다가 요 볼트를 이렇게 와샤를 끼워가지고 끼웁니다. 그리고 요 모양대로 이렇게 끼웁니다. 요 끝에 너트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. 돌리면 돼요. 여기는 이제 뭐 도구 안 써도 돼요. 손으로만 해도 돼요. 딱 꽉 조았습니다. 한 개. 나머지도 똑같이 하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 번째 여기네요. 똑같이 얘도 이렇게 끼웁니다. 이제 손으로 돌립니다. 손으로 꽉 조으시면 돼요. 그러면 이 두 개를 여기다 둡니다. 아까 우리 이제 저희가 이제 볼트하고 너트를 보내주는데, 우리가 이제 이 TV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조립하는 방식이라 볼트를 끝까지 끼우는 게 아니고 요 너트 있죠? 너트로만 고정을 합니다. 만약에 너무 깊으면 이제 볼트만 꼽을 수 있겠죠. 요 상태로 만듭니다. 요 상태로 만들어서 끼웁니다. 이제 테레비 대사로 조립을 하는 거예요. 이제 손으로만 돌려도 돼요. 루시네요. 끝까지 끼웁니다. 역시 또 요렇게 만들어서 조립을 합니다. 반대편에도 똑같이 역시 요렇게 만들어서 끼웁니다. 이제 남자 같으면 뭐 손으로 꽉 조을 수도 있는데, 그래도 마무리는 요 몽키로 조아줘야 돼요. 조금만. 마무리 몽키로 고정을 합니다.
그러면 이 친구가 블루 브라켓이 튼튼하게 고정됐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TV 바닥부터 이 블록 중앙까지가 38cm입니다. 아까 이제 벽면 브라켓 재는 그대로 여기가 똑같아야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TV를 딱 걸면은 위치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. 이제 테레비 걸어 보겠습니다. 잠깐만. 자, 이 TV는 그 그림이 보이시나 보는데 86인치거든요. 이제 들어가지고 뭐 걸어 보겠습니다. 자, 카메라 잡고. 오케이. 요 구멍 있는데 네가 먼저 들어가. 자, 이 들기 꼭도 힘들다. 어? 같이. 같이 가야 된다. 액정 조심. 그런 거 얘기 안 하나? 열나? 됐어 봐. 들어갔나? 나는 열었어.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. 자, 뺄게. 들어갔나? 어. 오겠나? 들었어? 응. 달았습니다. 좀 많이 좀 천정까지 되어입니다. 높이 달았습니다. 86인치도 보니까 대주 컸어요. 여기까지 설치 됐습니다.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설치된 모습입니다.